얘들아, 페어리루를 아니? 이 아이들이 페어리루야. 쉽게 말하면 요정 같은 거라고나 할까? 페어리루는 리틀 페어리루라는 곳에 살고 있어. 만약 너희가 페어리루를 만나고 싶다면 페어리루 문을 찾으면 돼. 그리고 문을 열 땐 페어리루 마법의 주문을 외워봐. 리루리루 페어리루. 없네. 아쉽다. 아, 만나보고 싶은데. 민들레는 생명력이 강하니까. 민들레에서 나온 페어리루는 틀림없이 강하고 솔직한 아이일 거야. 이 두근거림은 뭐지? 생각보다 실력이 좋은데? 그게 당연하지! 거기 서! 오! 난 운동 잘하는 남자가 아름답도록! 애들이 다 멋있어 보이지롱! 화이팅! 나 참! 쓸데없이 옷만 더럽히면서 저런 걸 왜 하나 모르겠어! 1등이다! 아, 아깝다!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난 유니콘 경주의 기수가 돼서 챔피언이 될 거야! 그래서 시합할 땐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 내 상대가 선생님이라도 말이야! 그게 나라도? 그래, 너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하고 시합할 땐 너한테 지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우린 경쟁자인 거네! 얘들아, 나는... 마법 대결! 간다! 나도 간다! 리루리루 페어리루! 플라플라워! 머신은 인명으로 변해라! 리루! 어떠냐? 내가 훨씬 더 잘했지? 내가 잘했지! 아니, 둘 다 좀 이상해. 오, 너무 징그러워! 버블리루! 나 참, 너무 세게 하니까 그렇지. 공을 세게 잡으면 안 돼. 맞아! 버블리루는 살살하지 않으면 공이 터져버려! 얼굴이 그게 뭐야! 자, 그렇게 시작된 페어리루의 역사는 페어리루 마스터와 페어리루 마귀. 살살살살살살! 거지 두 학생 일어나라! 살살살! 졸았었네! 잘하는 짓이다. 죄송해. 야, 단테. 요새 해바라기하고 붙어 다니더라? 그런가? 뭐, 우린 경쟁자니까. 아, 그럼 나는 뭐야? 난 경쟁자 아니야? 너? 아우, 미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너무해. 아무튼 해바라기가 운동을 잘하긴 하더라고. 너도 해바라기랑 시합했다가 여러 번 졌잖아. 그렇긴 한데. 같이 얘기하면 재미도 있고. 아, 그래도 해바라기는 여자애잖아. 나보다 여자애랑 경쟁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뭐? 얘기가 왜 그렇게 되냐? 경쟁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 단테, 사랑이 시작되다. 어? 적어놔야지. 야, 피에로! 저 해바라기야. 요새 단테랑 사이 좋아 보이더라. 응, 우린 친구니까. 정말 대단하다. 난 남자애들이랑 어울리는 거 잘 못하겠던데. 어째서? 남자애라고 딱히 신경 쓰고 그럴 필요 없어. 그치, 리프? 응! 나도 모두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유치해. 그런 얘기가 재밌니? 로즈! 로즈! 너도 우리 학교 남자애들하고 친하게 지내? 뭐, 내 주위엔 항상 남자애들이 있기는 하지. 나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남자애들이 줄을 섰으니까. 우와, 너 인기 많구나.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라. 누구누구야? 글쎄, 뭐, 남자애들은... 어머나, 아쉬워서 어쩌지? 수업 시작해서 얼른 들어가야겠다. 그만 일어나자. 로즈! 뭐야, 해바라기가 그렇게 좋다고? 단테! 해바라기야. 단테, 밥 맛있게 먹었어? 심장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냐고! 단테! 이쪽으로 모여라, 솔솔솔! 오늘은 춤을 배워보겠다,
서서서. 우리 페어리루에게 춤은 마법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포린. 잘 배우세요, 포린. 그럼 먼저 두 명씩 짝을 지어라, 서서서. 네. 뭐야, 야, 올리브. 너 벌써 뿌야랑 짝하기로 정한 거야? 미안해. 난 누구랑 하지? 나도 하자. 나도 지금 짝이 없어서 찾고 있는 중이야. 괜찮지? 응. 단테, 사랑이 시작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모두 다를 돌씩 짝을 지었지, 솔솔솔. 네. 춤을 추기 위해선 파트너와 호흡이 맞아야 돼요, 포린. 우리를 보세요, 포린. 네. 내 사랑. 여보. 야, 정열적이다. 어떤 춤을 추실지 궁금해. 포린 포린 솔솔솔 포린 솔솔솔 포린 포린 솔솔솔 포린 솔솔솔. 호흡을 잘 맞추면 이렇게 오래 돌릴 수 있어요, 포린. 도마눈 사람 안녕. 마지막으로 선풍기 쇼. 아주 쉽지, 솔솔솔. 네. 이렇게 춤이란 건 짝을 믿으면서 호흡을 맞추는 거랍니다, 포린. 잘했어요, 솔솔솔. 여보도요, 당신이 밑에서 잘 받쳐준 덕분이에요, 포린. 난 사랑스러운 포린. 선남자 설방울. 귀염둥이 포린. 멋진 설방울. 우리 저 선생님 수업 중인데요. 다들 나왔으면 조별로 연습을 시작해라, 솔솔솔. 네. 미안해, 바이올렛. 난 괜찮아. 천천히 다시 해보자. 맞잖아. 이런. 내 연약한 발이 무슨 짓이야, 이 멍청아. 뭐? 네가 꿈을 내니까 그렇지. 나처럼 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박자를 못 맞춰서 틀렸잖아. 단테 괜찮아? 너 아까부터 왜 그래? 다리가 자꾸 꼬이잖아. 미안.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사실은 내가 무지 좋아하거든. 으아, 나를 무지 좋아한다고? 단테가 좋아, 좋아, 좋아.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춤추는 걸 좋아했으면 좋겠어. 뭐야, 옷다리 짚었잖아. 창피할 거 없어. 처음엔 다리도 잘못 디디고 그러는 거지 뭐. 자, 하자. 자, 빨리. 가라. 단테, 우리가. 단테. 나 진짜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거냐고. 단테.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나 참,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 춤을 잘 못 춰서 하고 싶지 않다고. 강요해서 미안해. 됐으니까 이제 나 신경 쓰지 말고 춤추는 건 다른 애랑 연습해. 어째서? 왜 다른 애랑 같이 하라는 거야? 나는 연습에 방해만 될 뿐이니까. 싫거든? 왜냐면 넌 나의 경쟁자이자 친구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겨루고 싶고 힘들 땐 서로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춤을 잘 못 춰서 자신이 없다면 내가 옆에 있으면서 같이 연습해줄게. 해바라기야, 그래 맞아. 너하고 난 서로 경쟁하는 사이지. 맞아, 좋은 경쟁자야. 자, 가자. 너, 왜 그러는 거야? 넌 이러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난 이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빨리 뛰는 것 같거든. 뭐? 심장이? 정말이네. 우리 둘이 사이가 좋다는 신호일까? 단테의 두근거림이 그대로 느껴져. 경쟁할 때는 못 느꼈던 따뜻하면서 두근두근하는 느낌. 아, 이게 뭐지? 틀렸잖아! 내가 뭘! 아까부터 왜 이렇게 박자를 못 따라오냐고! 헛소리 하지마! 틀린 건 너였잖아! 너였거든? 너였거든! 너였거든! 야, 너하고 같이 안 해! 나도 너 같은 애랑은 안 할 거야! 둘 다 그만해라, 솔솔솔! 거기 둘은 대파를 빚어, 솔솔솔! 맞아, 이제 그만 싸워!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면 두근두근거리면서 새롭고 신기한 이미지
뿜어내는 행복 에너지가 온 사방에 퍼지고 있어요. 솔솔솔. 세상에. 그렇다면 두 말할 것도 없이 페어리룸 이제 솔솔솔. 우와. 정말 고마워 단테. 이렇게 즐겁게 춤춘 건 오늘이 처음이야. 두근거리는 게 왠지 쑥스럽지만 뭔가 따뜻하고 힘이 솟는 느낌이야. 해바라기야. 계속 친하게 지내는 거다. 유치하기는. 파이팅. 무슨 일이야? 여자애들은 왜 단테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게, 단테보다 우리가 더 멋있는데. 우린 오늘도 변함없이 뷰티풀 하잖아. 쓸데없이 옷만 더러워지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니요, 우리랑 아주 잘 통하는데. 우리의 매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야, 이것들아,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게 뷰티풀 해도 여자애한테 양보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영, 널 위한 선물이야.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꽃 선물이 최고지. 역시 선인장은 꽃미모 중에서 최고의 신사야. 맞다. 이 꽃을 받아줘. 괜찮은 거 받아. 사양 말고. 네 가시가 자꾸 찌르잖아. 부끄러움을 정말 많이 타는 아이구나. 하지만 그게 또 다른 너의 매력이지. 가시가 찌른다니까. 앞으로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줄래. 어째서 나를 떠나가는 거지? 아직 어려서 우리의 매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 역시 우리의 매력을 알아주는 겐 트라고 라플레밖에 없어. 야! 단테! 고추 단테! 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격하게 아름다운 우리들! 설마 트라고 라플레까지. 가장 뷰티풀한 우리를 두고 다른 남자애들을 좋아하더니. 우리도 여자애들이 열광할 정도의 인기남이 돼서 트라고 라플레한테 복수하는 거야. 좋았어. 근데 방법이 없잖아. 왜냐하면 외모를 빼고 우리가 가진 장점이라고는 칼이지요. 난 하루종일 빈둥거리도 심심하지 않은 체질이지. 이모싸, 잘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어. 납작 엎드려서 많은 위기를 넘겼지. 선인장, 내 특기는 마술이야. 근데 아까는 안 통하더라고. 이런 걸로 어떻게 인기를 얻냐고.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까? 어? 레온 선생님. 안녕.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인기 있는 남자로 거듭나는 설명서. 맞아. 휴머러들이 보는 책인데 멋있어지는 방법이 거기 잔뜩 적혀있어. 휴머러의 책? 그렇지. 야호! 그대로 따라해서 멋지게 표현하면 여자애들이 깍깍 소리를 지를 거야. 근데 다른 애들한텐 비밀이다. 선생님! 저희들이 인기 있는 남자가 될 때까지 이 책을 보면서 노력할게요. 그럼 다 같이 나를 따라해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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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인기. 그럼 먼저 저 페어리룸 트리를 향해서 전력 질주. 한번 더 해볼까? 파이팅! 파이팅! 온리먼틴!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그 세 명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세 명이라니? 꽃미모 페어리룸의 남자애들 말이야. 야! 요새 무슨 비밀 특별 훈련을 한다던데? 꽃미모 페어리로서의 사명이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겠다. 난 꽃미모 페어리로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 하이리루! 하이리루! 당신들은 대체 누구세요? 겨우 며칠을 못 본 것 같고 농담이 너무 심하잖아. 아름다운 우리 모습을 잊어버렸어? 한층 더 아름다워져서 못 알아보는 모양이지? 야! 아름답단 말을 하는 걸 보면 너희들은... 뭐지? 우리들은 새롭게 태어나... 꽃미모들! 화장! 월급 불결!
그 점이 이상하네. 이 정도로 아름다워졌으면 인기가 폭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피하고 있어. 너무 아름다워져서 거리감을 느끼는 거 아니야? 하는 수 없지. 그럴수록 우리가 한 걸음씩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돼. 어떻게든 우리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줄까? 레오 선생님! 그런 고민을 가진 너희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호감형 남자로 변신하는 설명서. 호감형이 되는 방법이 잔뜩 적혀있어. 정말요? 이번엔 틀림없이 여자애들이 좋아할 거야.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나를 따라해봐. 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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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 가장 먼저 화장을 하고 센스 있는 옷을 입고 보즈도. 근데 이러고 보니까 왕자가 보여. 뷰티풀. 내가 대신 들어줄게. 청소 내가 해주지. 귀염둥이 다친 데는 없니? 다친 데 없어. 어려워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린 훨씬 친밀한 사이니까. 그 점이 이상하네. 여전히 우리들을 피하고 있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고. 선인장? 레오스 선생님! 할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와볼래? 왜 너만 부르는 거야? 자 이건? 여자애가 날 따로 불러내자니. 됐어 드디어 왔어. 근데 나 혼자만 인기남이 되는 건 배신하는 거 아닌가? 역시 친구들의 선택. 갈 게 아니라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나만 인기남이 되는 거지. 아하! 친구를 배신하겠다 이거지. 우리를 배신한 대가가 멀쩡같이 똑똑히 보여주겠어. 아! 폭력 반대. 이게 어떻게 손에 넣은 행복인데. 왕이시라. 어서 가거라 선인정. 우리가 소중한 친구의 행복을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들은 빛나는 꿈이고 뷰티풀한 꽃잡을 나와라! 그거 가지고 네가 꺼내는 작은 꽃은 없어 보이니까? 맞아! 선인자는 멋진 신사잖아! 팔이지요! 미모사! 나만 장에서 피하네! 그래도 우린 계속해서 젖혀질 거다! 선인장아. 자 어서 가. 눈물도 좀 닦고 가. 멍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릴 배신하려고 하더니 절대 용서 못해. 미안해. 저 내가 왜 불렀냐면 사실은. 괜찮아. 할 말이란 게 뭐야? 그게. 자 괜찮으니까 용기를 내서 말해봐.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리핀을 좀 돌려주면 안 될까? 머리핀이라니? 저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를 도와줬을 때 내 머리핀이 가시에 걸리는 바람에. 아름다운 나한테 고백하려고 불러낸 게 아니었어? 맞아, 머리핀에 대해서 고백하려고 왔어. 용기를 내서. 레이지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인정에 대해 내가 느끼는 거? 글쎄,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름답다기보단 오히려 그냥 재밌어. 그럼 핀 돌려줘서 고마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신기랑 되기 힘들다. 내가 볼 땐 저 정도면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말이야. 이상하네. 오늘의 페어리루. 오늘은 어떤 페어리루가 나타날까? 아! 찾았다! 이 아이는 단테야. 남자아이 플라워 페어리루지. 민들레 페어리루 씨앗에서 태어났어. 까무잡잡한 피부에
건강하고 씩씩한 페어리루야. 공부는 그다지 잘하지 못하지만 운동은 뭐든 잘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노는 거랑 운동 시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지는 걸 싫어하고 자기 중심적이긴 해도 의리가 있는 친구라서 인기가 아주 많아. 올리브랑은 마음이 잘 맞는 친한 친구야. 해바라기랑은 다투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 너희도 페어리루가 있나 찾아봐. 리루리루 페어리루. 너희들 그거 아니? 버섯 페어리루 친구 피에로하고 램프는 말이지 같이 램피에로 신문을 만들고 있어. 어머, 여기 리프 사진이 실려있는데? 우와, 어떻게 이런 사진이... 이게 뭐야? 어? 뭔데? 무슨 사진이 실렸는데? 다음은 특종 램피에로 신문 페어리루 문의 건너편 리루리루 페어리루. 간다! 나도 간다! 리루리루 페어리루 플라플라워 멋있는 인형으로 변해라 리루! 어떠냐? 내가 훨씬 더 잘했지? 내가 잘했지? 아니, 둘 다 좀 이상해. 오, 너무 징그러! 버블리루! 나 참, 너무 세게 하니까 그렇지. 공을 세게 잡으면 안 돼. 맞아! 버블리루는 살살하지 않으면 공이 터져버려! 으아! 얼굴이 그게 뭐야! 자, 그렇게 시작된 페어리루의 역사는 페어리루! 생각보다 실력이 좋은데? 그야 당연하지! 거기서! 오! 난 운동 잘하는 남자가 아름답더라! 애들이 다 멋있어 보이지롱! 화이팅! 나 참, 쓸데없이 옷만 더럽히면서 저런 걸 왜 하나 모르겠어! 오! 1등이다! 아, 아깝다!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난 유니콘 경주의 기수가 돼서 챔피언이 될 거야! 그래서 시합할 땐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 내 상대가 선생님이라도 말이야! 그게 나라도? 그래, 너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하고 시합할 땐 너한테 지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우린 경쟁자인 거네! 얘들아, 나는... 마법 대결! 어? 적어놔야지. 야, 피에로! 어? 저기, 해바라기야! 요새 단테랑 사이 좋아 보이더라. 응, 우린 친구니까. 정말 대단하다. 난 남자애들이랑 어울리는 거 잘 못하겠던데. 어째서? 남자애라고 딱히 신경 쓰고 그럴 필요 없어. 그치, 리프? 응! 나도 모두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유치해! 그런 얘기가 재밌니? 로즈! 로즈! 너도 우리 학교 남자애들하고 친하게 지내? 뭐... 내 주위엔 항상 남자애들이 있기는 하지. 나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남자애들이 줄을 섰으니까! 우와! 너 인기 많구나!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라! 누구누구야? 글쎄, 뭐... 남자애들은... 어머나! 아쉬워서 어쩌지? 마스터와 페어리루 마귀! 살살살살살살! 거기 두 학생 일어나라! 살살살! 으아! 졸았었네! 잘하는 짓이다. 죄송해. 야, 단테! 요새 해바라기하고 붙어 다니더라? 그런가? 뭐, 우린 경쟁자니까! 아, 그럼 나는 뭐야? 난 경쟁자 아니야? 너? 아우, 미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어머. 아무튼 해바라기가 운동을 잘하긴 하더라고. 너도 해바라기랑 시합했다가 여러 번 졌잖아. 그렇긴 한데. 같이 얘기하면 재미도 있고. 아, 그래도 해바라기는 여자애잖아. 나보다 여자애랑 경쟁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뭐? 얘기가 왜 그렇게 되냐? 경쟁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 단테, 사랑이 시작되다. 얘들아, 페어리루를 아니? 이 아이들이 페어리루야. 쉽게 말하면 요정 같은 거라고나 할까? 페어리루는 리틀 페어리루라는 곳에 살고 있어.
만약 너희가 페어리루를 만나고 싶다면 페어리루 문을 찾으면 돼. 그리고 문을 열 땐 페어리루 마법의 주문을 외워봐. 리루리루 페어리루. 없네. 아쉽다. 아, 만나보고 싶은데. 민들레는 생명력이 강하니까. 민들레에서 나온 페어리루는 틀림없이 강하고 솔직한 아이일 거야. 이 두근거림은 뭐지? 아깝다!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난 유니콘 경주의 기수가 돼서 챔피언이 될 거야. 그래서 시합할 땐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 내 상대가 선생님이라도 말이야. 그게 나라도? 그래, 너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하고 시합할 땐 너한테 지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우린 경쟁자인 거네. 얘들아, 나는 마법 대결 간다. 나도 간다. 리루 페리루 플라플라워 머신은 인명으로 변해라. 리루 어떠냐? 내가 훨씬 더 잘했지? 내가 잘했지? 아니, 둘 다 좀 이상해. 너무 징그러워. 버블리루. 나 참, 너무 세게 하니까 그렇지. 공을 세게 잡으면 안 돼. 맞아, 버블리루는 살살 하지 않으면 공이 터져버려. 얼굴이 그게 뭐야? 난 남자애들이랑 어울리는 거 잘 못하겠던데. 어째서? 남자애라고 딱히 신경 쓰고 그럴 필요 없어. 그치, 리프? 응! 나도 모두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유치해. 그런 얘기가 재밌니? 로즈! 로즈! 너도 우리 학교 남자애들하고 친하게 지내? 뭐, 내 주위엔 항상 남자애들이 있기는 하지. 나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남자애들이 줄을 섰으니까. 너 인기 많구나.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라. 누구누구야? 글쎄, 뭐, 남자애들은? 어머나, 아쉬워서 어쩌지? 수업 시작해서 얼른 들어가야겠다. 그만 일어나자. 로즈! 뭐야, 해바라기가 그렇게 좋다고? 단테! 해바라기야. 단테, 밥 맛있게 먹었어? 심장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냐고! 단체! 이쪽으로 모여라, 솔솔솔! 오늘은 춤을 배워보겠다, 솔솔솔! 우리 페어리루에게 춤은 마법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된 페어리루의 역사는 페어리루 마스터와 페어리루 마기 살살살살살살살 거짓 두 학생 일어나라 살살살. 졸았었네. 잘하는 짓이다. 죄송해. 야, 단테, 요새 해바라기하고 붙어 다니더라. 그런가? 뭐, 우린 경쟁자니까. 아, 그럼 나는 뭐야? 난 경쟁자 아니야? 너? 아우, 미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너무해. 아무튼 해바라기가 운동을 잘하긴 하더라고. 너도 해바라기랑 시합했다가 여러 번 졌잖아. 그렇긴 한데. 같이 얘기하면 재미도 있고. 아, 그래도 해바라기는 여자애잖아. 나보다 여자애랑 경쟁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뭐? 얘기가 왜 그렇게 되냐? 경쟁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 단테, 사랑이 시작되다. 어? 적어놔야지. 야, 피에로! 저기, 해바라기야. 요새 단테랑 사이 좋아 보이더라. 응, 우린 친구니까. 정말 대단하다. 버린, 잘 배우세요, 버린. 그럼 먼저 두 명씩 짝을 지어라, 솔솔솔. 네! 뭐야, 야, 올리브. 너 벌써 뿌야랑 짝하기로 정한 거야? 미안해. 난 누구랑 하지? 나고 하자. 나도 지금 짝이 없어서 찾고 있는 중이야. 괜찮지? 응. 단테,
사랑이 시작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모두 다들 돌씩 짝을 지었지, 솔솔솔. 춤을 추기 위해선 파트너와 호흡이 맞아야 돼요, 퍼린. 우리를 보세요, 퍼린. 네. 내 사랑. 여보. 정열적이다. 어떤 춤을 추실지 궁금해. 퍼린퍼린 솔솔솔 퍼린솔솔솔 퍼린퍼린 솔솔솔 퍼린솔솔솔. 호흡을 잘 맞추면 이렇게 오래 돌릴 수 있어요, 퍼린. 고마운 사람 안녕. 마지막으로 선풍기 쇼. 아주 쉽지, 솔솔솔. 얘들아, 페어리루를 아니? 이 아이들이 페어리루야. 쉽게 말하면 요정 같은 거라고나 할까? 페어리루는 리틀 페어리루라는 곳에 살고 있어. 만약 너희가 페어리루를 만나고 싶다면 페어리루 문을 찾으면 돼. 그리고 문을 열 땐 페어리루 마법의 주문을 외워봐. 리루리루 페어리루. 없네. 아쉽다. 아, 만나보고 싶은데. 민들레는 생명력이 강하니까. 민들레에서 나온 페어리루는 틀림없이 강하고 솔직한 아이일 거야. 이 두근거림은 뭐지? 생각보다 실력이 좋은데? 그야 당연하지. 거기 서. 난 운동 잘하는 남자가 아름답도록. 애들이 다 멋있어 보이지롱. 화이팅! 나 참 쓸데없이 옷만 더럽히면서 저런 걸 왜 하나 모르겠어.